본인이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총재님.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미사일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양측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째 공습과 로켓 공격을 주고받았는데요. 어린이 등 민간인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확장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격화됐습니다. 앞으로 이 전투가 전면전으로 확대가 될지 아니면 그저 미사일만 날린 해프닝으로 끝날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수십 년 동안 영토 분쟁을 해왔습니다. 서로 간의 원한의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앞으로 허경영 총재님이 세계 통일을 하실 텐데 이 두 민족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는 금수운의 특징은 투쟁이 극한적으로 투쟁내고가 되는 시대예요. 투쟁내고라고 그래. 투쟁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 투쟁이 레고가 돼버려, 레고가. 그러니까 투쟁으로 만들어지는 사회가 금수운이야. 짐승만도 못하다. 뭐 이런 운인데 이 투쟁의 지금 현재 투쟁 시대 맞죠? 모든 게 투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세계에서 유대인이 제일 머리가 좋다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유대인은 언어가 있어 없어? 영토가 있어서 없어서? 영토도 남의 땅이야.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이야. 팔레스타인 이집트 팔레스타인 땅을 빌려서 유대인이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종으로 있다가 저 가나안 땅을 가지러 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주인이 없었냐고. 애당초 주인이 있는 땅을 들어가서 죽이고 성을 여리고 성을 뺏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투쟁의 전문가들이야. 그 남의 성을 뺏으러 가는데 성을 못 뺏으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 키가 저거 두 배가 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 응? 네피림. 이 네피림계는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거 보면 메뚜기 같아 보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큰 성을 뺏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뺏어? 성을 뱅뱅 도니까 무너졌지. 일곱 바퀴 돌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그러지. 근데 왜 남이 견고하게 지어서 사랑하는 성을 뺐냐고. 뺏어가지고 나 땅을 지은 게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이야. 맞아, 맞아요. 처음부터 성경이 야, 너구는 가서 남의 땅을 뺏어라. 그래, 거기서 자리 잡아라. 이런 식이야. 그런데 그 계명이 도둑질 하지 말아요. 내 말 이해가죠? 어떤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여리고성을 뺏어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말 이해가죠? 가서 무자비하게 죽이고 뺏어라. 그러니까 이 투쟁의 역사가 지속되어 온 죄의 대가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거기서 죽임 당한 자가 또 태어나가지고 저놈 죽이러 가자. 또 죽여. 또 그 죽인 놈들이 또 재생돼서 리바이벌 돼서 윤회가 태어나가 또 그 놈들 또 잡으러 가. 이게 전쟁이 반복되겠죠? 윤회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전쟁도 윤회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금수만 짐승들도 이런 전쟁을 하나 안 하나? 짐승들은 배부르면 남의 땅 뺏으러 안 다녀. 떼거리 지어가지고 그냥 먹이만 뺏지 땅 뺏으러 가 안 가? 안 가는데 이거 인간들은 말이야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그냥 아예 가서 그냥 힘없는 놈들은 종을 삼아요. 여자들 흑인들 갖다 팔아먹고 그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어.
그들이 종교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자들이 영국이 우리나라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세계의 돈을 다 가지고 어떻게 가져가? 약탈. 약탈. 그러면 돈만 가져갔냐? 사람을 약탈해. 노예를 자거지만 자우지간 100년이나 팔아먹었으니까 그 노예를 판 돈이 영국의 자본금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만한 그 작은 나라가 응? 세계 호주도 자기들 땅, 아메리카도 자기들 땅, 중국도 자기들 땅, 안 먹은 땅이 있나? 러시아만 빼고. 그래 안 그래요? 다 장악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알맹이는 다 뽑아먹고 영국이 오늘날 저렇게 우리나라 땅덩어리만 한데 세계적인 강대국이에요. 맞죠?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식민지 정책을 안 썼죠. 안 썼지만 유대인들은 언어도 없어. 영국은 언어가 있죠. 영어가 있잖아. 이 언어가 있는 민족과 언어가 없는 민족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한민족 미래의 세계를 지배해. 왜? 언어가 세계 1위야. 한문은 속도가 우리 한글보다 60배가 늦어. 한문으로 메시지 보내려면 좀 힘들어. 그러겠죠? 그럼 우리 한글은 안 보고 지하철 안에서 애들이 손만 다다다다다 다 보내. 맞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는 또 그게 좀 어려워. 맞죠? 그래서 영어가 우리보다 늦어요. 그 다음에 한문은 60배가 늦어. 그러니까 이게 세계 스피드한 글자야. 이 글자를 가진 민족이 결국 세계를 제패해. 그곳에 내가 온 이유가 한글 때문일까? 지형 때문이에요. 민족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금수운의 이 한반도에 도착해. 알겠죠? 여러분들 남북전쟁 때잖아. 맞아 맞아. 금수운에 내가 한반도에 온다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나중에 내를 대변할 자들, 대변인들이 이런 책을 만들 때 내 모든 기록을 다 이 유튜브를 보면서 써야 돼. 알겠죠? 금수운의 한반도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을 고쳐주는데 지금 시대가 운으로 따지면 요구고 다른 걸로 말할 때는 투쟁내고 이런 시대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은 내가 세계를 통일할 때까지 지속된다. 그 싸움은 신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멈출 수 없다는 거. 무슨 이해가죠? 중동전은 신인이 한반도에 등장하면서 세계를 통일한 이후에 스톱된다. 그때까지 희망이 있을까요? 그때까지 중동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결국 내가 멈추게 하겠죠? 그걸 내가 한반도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 세계 통일의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신인님께서 세계 통일을 해야지만 네, 전쟁이 멈출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렇게 그 경험담인데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